이 신발 평소에 신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이 평소에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골프 안 치는 사람만 평소에 이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면 이 제품 관련해서 이 텅에 점프맨 로고가 사용된 거에 대한 아쉬움하고 평소에 골프라인인데 이 제품을 신을 수 있을까? 뭐 일상화로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은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실착 영상 보시고 사이즈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텅에 사용된 이 점프맨 로고 왜 스우시 로고가 아니고 점프맨이 사용됐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로던 브랜드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해가 쉽게 됩니다. 1997년 마이클 조던이 운동화나 스포츠 후드 제작에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조던 브랜드는 2015년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자체적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나이키의 계열사입니다. 이 조던 브랜드의 로고가 바로 점프맨입니다. 이번 조던 원 로고 골프 같은 경우는 나이키 골프의 기능적인 부분과 조던 브랜드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 아웃솔에 보시면은 나이키 골프의 로고가 그리고 이 텅에는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골프화하고는 다르게 원래부터 카트도로나 딱딱한 지면에서 불편함 없이 신을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골프화와 일상화의 경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조던 원로우 제품하고는 아웃솔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접지력이 우선시 된다면은 이 스파이크리스 골프화 같은 경우는 접지력보다는 그립감이 우선시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골퍼분들이 평소에 가끔씩 일상생활 속에서 신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주 신게 되면은 이 아웃솔이 마모가 와서 그립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퍼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신으면 안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반면에 골프 안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컬러 때문에 이 신발 선택해서 평소에 신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골퍼분들이 소리 마모돼서 그립감에 문제가 있을까봐 자주 신으면 안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골프 안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 마모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골퍼분들보다는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이 평소에 신기에 더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적인 조던 원 로우 제품하고 이 골프 제품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골프 제품이 약간 더 깁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긴데 신발 사이즈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볼 없는 분들, 보통 발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정 사이즈 선택하시면 잘 맞을 것 같고요. 발볼 넓은 분들, 그러면은 한 반업 정도. 그리고 발볼 넓고 발등도 높다. 그러면은 1업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접지력보다는 그립감이 우선시되는 소리다 보니까 물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정도는 바르고 신는 거를 권해드립니다.